안녕하세요. 해양플랜트공학 2.4장이고요. 오늘 할 내용은 유정유체분리공정입니다. 우리가 유정유체라는 말을 우리 수업에서 자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땅바닥에서 아니면 해저바닥에서 드릴십이 구멍을 뚫어서 유정을 찾았어요. 유정이라고 하면은 그 원유나 뭐 그런 가스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바닥 땅 속에 모여 있는 그런 데고, 걔를 구멍을 뚫으면은 여기에서 압력이 있어서 알아서 뭔가 뿜뿜하고 뿜어져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유정에서 나오는 유체라고 부르고, 우리 수업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그걸 분해를 하면은 원유, 그 다음에 가스, 물 정도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불순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유는 이제 육지로 가서 분별 증류를 해서 우리가 쓰는 가솔린, 나프타, 디젤 등등으로 나눈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2.4장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 원유, 가스, 물로 어떻게 분리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원유, 가스, 물은 서로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두면은 가스가 제일 위에 오고, 기체니까요. 그 다음에 원유가 있고 제일 밑에 물이 나오겠죠. 순서대로 층을 질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오래 놔두면 그렇게 될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안쪽에 서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공정을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죠.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유정 유체 분리기에 대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우선 역할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과 원유, 가스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분리기 중에 수평형 분리기라는 거 있었죠.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볼게요. 유정에서 하나만 라인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저 밑바닥에서 유정이 오일 웰이라서 W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정에서 이렇게 석유가 나와요. 원유가. 유정 유체가 나와요. 아직 원유는 아니에요. 얘네들을 모아서 주는 데가, 하나로 모아주는 데가 매니폴드라고 하는 애고, 여기에서 해상으로 올려 보내는 거죠. 플랜트로. 그래서 매니폴드를 거쳐가지고, 여기 매니폴드 있죠? 매니폴드를 거쳐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온도로 데우거나 냉각을 해서 우리가 공정에 가능하게 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수평형 분리기로 넘어와요. 분리기가 수평으로 쭉 있단 거예요. 수평으로 있으면은 층을 져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얘가 칸막이에요. 그래서 층을 져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요 칸막이보다 위에 있는 애는 넘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원유가 물보다 가볍다고 하니까 원유가 넘칠 거고, 그럼 밑에는 뭐가 남아요? 물이 남겠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빠지면은 우리가 생산수, 프로듀스 워터를 처리하는 데로 넘어갈 거고, 원유가 일로 넘어오면은 원유 처리하는 데로 넘겨주면 되겠죠. 가스는 그냥 가벼우니까 알아서 위로 빠질 거예요. 가스로 넘기거나 너무 많은 가스가 나오면은 처리를 못하니까 걔는 태워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흘러서 나가고, 물보다 더 무거운 모래가 있잖아요. 여기는 모래 얘기도 있네요. 모래는 더 먼저 아래로 가라앉을 테니까 얘네들은 따로 긁어내가지고 모래 처리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기본이에요. 이건 따로 뭐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놔둬도 알아서 분리가 됩니다. 근데 분리가 잘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은 입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유 방울이 작은 게 있고, 거기 주위에 뭐 물이 달라붙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원유 안에 가스가 있는데 기포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얘가 기포가 떠오르려면은 부력이 필요하거든요. 부력이야 당연히 받죠. 근데 얘가 부력이 받을 때, 부력을 받아서 위로 이동할 때 반대 방향으로 저항도 받거든요. 네, 부력은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에 L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저항은 단면적에, 얘가 노출 면적에 비례하니까 L 제곱에 비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울이 작을수록 부력보다 저항의 비중이 커져요.
저항이 더 크지는 않죠. 부력이 더 크긴 한데 하여튼 부력이랑 저항이랑 비슷해지는 경우가 되게 낮은 속도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잘못 떠올라요. 저항이 커가지고 뭐 비슷한 예로 빗방울 같은 거 떨어질 때 빗방울이 굵으면 빨리 떨어져서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되게 작으면 오는지 모르잖아요. 떨어진 속도가 느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원유 물 입자, 가스 기포 그런 것들은 수평형 분리기에서 백날 놔둬봐야 얘네가 위로 살 되게 천천히 떠오르는데 뭐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더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가스의 분리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정유체 분리기에서 그럼 가스는 어떻게 가스에 분리하는 그런 성능은 뭘로 보냐? 가스 체류 시간이라고 해서 아까 수평형 분리기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스 섞인 액체가 들어와서 위에 가스가 어느 정도 부피를 차지하는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당 얼마나 가스가 나가는지. 글씨를 막 넘어갔네요. 나가는 유량을 알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피를 이 유량으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가스가 저 안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식을 보시면 가스상의 체류 시간. 가스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스 형태의 물질이란 뜻이에요. 가스 물질이 분리기 안에 얼마나 머무르고 있냐. 그거는 분리기 안에서 가스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가스를 위한 공간, 그 다음에 유정 유체에서 가스상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게 꾸준히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저기 검사체적 얘기하듯이 가스의 양만 보자면 들어오는 가스 양이 있고 이 안에서 얼마만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애가 몇초 동안 이 안에 있다가 나가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가스상의 체류 시간을 하고 그때 부피는 여기 평상수위라는 말 뒤에서 배울 텐데 여기 아까 앞에서 우리가 분리기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리기 수위가 항상 일정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양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그 저희가 조절한다고는 하지만은 유정 상태나 뭐 그런 거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꾸준히 딱 일정하게 가스의 양이 일정해 가는 게 아니라 올라락 내리락 계속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했을 때 평상 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스랑 원유랑 물의 그 아까 분리되어 있을 때 원유의 높이 있잖아요. 이 그런 양이 보통 상황일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는 조금 문제가 다른데, 액체상은 지금 원유랑 물이랑 섞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액체상이라는 건 우리가 원유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분리해서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앞에서 그냥 가스상 부피하고 들어오는 유량만 가지고 편하게 할 수는 없고, 실제 유정 유체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매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책에 있네요. 그 다음에 분리기는 아까 앞에서 수평형 분리기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기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고요. 세퍼레이터는 유정 유체를 분리를 하기 위한 이상이면 뭐 가스 액체, 기체 액체, 그 다음에 삼상이면은 기체, 가스, 원유, 물세 가지를 분리를 하는 그런 장비를 다 세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스크러버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에서 스크러버 요새 많이 쓰거든요. 많이 달았죠. 그게 뭐냐면은, 배기가스에 황이 들어있어요. 연료에도 황 들어있는 거 우리 수업 때 얘기했죠. 연료에 황이 섞여서 나오면은, 그게 공기 중에 물하고 섞이면 황산이 되거든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그래서 공기 중에 배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배 굴뚝에서 황산이 섞인 배기가스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다 물을 뿌려요. 그러면은 황이 물을 만나서 황산이 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물방울이 됐죠? 물방울에 섞였기 때문에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져요. 그 떨어진 물만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요. 공기는 배기가스는 황을 이미 다 씻겨 내려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가 스크러버. 라고 부릅니다. 그건 황에 대한 스크러버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스크러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울들이 있으면은 아니면 거기에 녹아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으면은 걔를 더큰 물방울들을 뿌려줘서 거기에 막 붙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큰 물방울이 됐으니까 알아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녹아웃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쓰지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잘 쓰는 거는 아닌데 물방울들이 그냥 어디 맺히도록 이렇게 작은 어떤 물방울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맺힐 수 있게 그렇게 면적을 넓혀주는 그런 기계예요. 장비예요. 그래서 뭐 있고요. 뒤에서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플래시 챔버라는 거는 플래시라는 게 압력을 빵 하고 낮춰주는 그런 거가 플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압으로 있다가 압력이 탕 하고 낮아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부피가 갑자기 빵 하고 커질 거 아니에요. 부피가 커지면서 주위에 일을 한게 돼. 자기가 일을 한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얘가 기체로 있던 게 온도가 낮아지면서 액체로 변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스에 들어있는 성분을 압력을 낮춰주면서 액화를 시켜서 제거하는 게 플래시라고 부르고요. 그걸 하는 챔버는 방이잖아요. 밀폐된 방. 그러니까 플래시를 해주는 방을 플래시 챔버라고 부릅니다. 그런 거 말고도 이제 플레어 스택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얘는 분리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정을 하다 보면은 가스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반응성이 없으면은 주위에 영향을 안 줘요. 뭐 부식을 한다거나 뭐 사람한테 유독성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는데 반응성이 높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순전히 잘 타가지고 나오는 수증기라거나 CO2라거나 이런 애들 말고 뭔가 반응성이 있는 애들이면은 한번더 태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연소를 하면은 물질이 산화가 되거든요. 산화가 한번 된 애들은 안정적이 돼서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산화를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걸 플레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공정에서는 항상 보면은 플레어가 있어서 과도하게 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게 나오거나 하면은 걔를 태워버리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 레벨 얘기를, 노멀 레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더 자세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수위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수위라는 게 물의 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분리기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분리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유정 유체가 와서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채워지면은 뭐 일로 넘어간다거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낮으면은 처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 아까 물에 대한 벽을 넘어가야 원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채워져 있는 분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유정 유체가 적정한 레벨이 있어야 레벨이 되어 우리가 꾸준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겠죠. 근데 유정 유체가 유정에서 올라올 때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니까 유체가 많이 넘어왔다가 적게 넘어왔다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해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유체가 많이 들어왔다. 그럼 수위가 높겠죠? 수위가 높은 거를 우리가 LAHH, High Alarm이라고 하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높으니까 잠깐 공정을 멈춰야 돼요. 그걸 PSD라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셧다운한다는 뜻이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원료가 유입되는 밸브를 우선 잠궈요. 뭐가 더안 들어와야 수위가 더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를 잠그고 그다음에 가스는 배출을 시켜줍니다. 가스 밸브는 완전히 열려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처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평상 수위가 있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하는 기준이고 되게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액상이 많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거 액상 나가는 거를 잠그고 좀 기다려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열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정을 잠깐 멈춥니다. 공정을 멈춘다는 거는 어떤 밸브든 간에 하나만 잠그면 공정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아예 흐름을 다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다, 여기 셧다운 잠깐 멈출게. 그거는 수위가 너무 낮아서 좀 나가는 애들을 막고 수위를 다시 올려야 될 때. 그 다음에 여기를 멈출 때는 너무 뭐가 많이 들어와서 수위가 위험하게 올라와 있을 때.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뭔가 작업이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 셧다운이 들어가는 수위들이 있었고 그 전에 경고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야 위험하다 셧다운을 하겠다 그러지는 않고요. 미리 이 정도면 위험한데 라고 해주는 그런 사전 경보 수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 셧다운되는 수위 사이가 시간 간격이 있어야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이 30초 아니면 100mm 간격 정도 수위가 100mm 차이가 있어서 뭐이 정도 수위면 경보하고 100mm 더 오르면 셧다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 상황에서 30초 뒤에는, 지금 상황에 30초 뒤는 셧다운이 될 거다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시간이 15분 정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잘랐다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